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0.5% 빅스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후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금통위에서 발표를 하기를 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할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면서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강조를 했어요. 미국과에 대한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0.75를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 0.25를 안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미치는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차피 맞아야 되는 매고, 그럼 미리 맞는 게 낫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이창용 총재가 영끌족에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집값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 상당히 순화된 표현을 썼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지금부터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봐요. 우리가 일전에 제롬 파월 의장도 저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비아냥거리는 언론의 일부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뭐 FOMC 의장이 나와서 저렇게 집사지 말라는 얘기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값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래량 일단 줄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 부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은 전환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8월 달에 여유가 좀더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이제 세 번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았는데, 좀더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상당 부분 또 절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또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환율이 여기에서 일정 부분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좀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환율이 곧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3개월 내지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환율이 뭐 고삐 풀린 말마냥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00원에 대한 돌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1998년도라든지 또는 이제 2008년도처럼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후반기는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시각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한미 스왑이라고 볼수 있는데, 환미 스왑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정상회담 때 한미 통화 스와프를 추진했다가 불발이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하인드가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19일 날 지금 현재 자네들런, 우리가 이전 FOMC 의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재무부 장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는 총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왑
관련해가지고 추 부총리와 앨런 사이에 대해서 논의를 기대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한미 스왑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지금 뒤에서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의제거리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의제거리에 이 한미 스왑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대신 이 부분 자체가 의제가 논의가 되고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생각보다 환율 변동을 상당 부분 빠르게 정상적인 범위로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윤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을 직접적으로 만난다. 사실 이제 급이 안 맞기 때문에 한번 거절을 당했는 상황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사실 좋은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현재는 좀 절실하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분간 초강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한미 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금통위에서 결정했던 내용들 그리고 의결문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좀 추려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물가에 대해서 3분기 말 또는 이제 4분기 초에 그때부터는 하락을 이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전에 우리가 이제 수입 단가에 대한 부분을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지나고 있다라고 지금 한국은행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 밴드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수입 단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죠? 그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3분기 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수입 단가가 올라갔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3분기 말 9월부터 10월 달 또 11월 달 정도까지는 이제 거기서 피크아웃을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꼭지를 치고 있는 과정이다.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물가 급등이 없다면 점진적인 25BP 인상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월 달하고 10월 달, 11월 달 세 번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말이 남았고, 그다음에 9월 달, 11월, 12월이 남았는데, 미국은 3.5가 목표고 우리는 지금 2.75에서 3%가 목표인데, 자, 오늘 0.5를 했기 때문에 이제 2.25.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0.5 내지 0.75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50BP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8월달, 10월달, 11월달 세 번 다 하면 0.25를 세 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월달에 여유가 숨통이 트인 거예요. 사실 상당히 지금 오늘 0.5에 대한 결정은 저는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7월 달에도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만약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가버린다면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0.25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대신에 미국이 7월 달 0.5를 한다면 8월 달에 한 번 쉬고 10월 달, 11월 달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이 상당히 중요한데 별표 3개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통화 스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미국과 기준금리에 대한 차이, 미국과 기준금리에 대한 차이가 수치보다는 타국 대비해서 원화 상대 강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일전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었던 지만 이때까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어요. 자, 우리가 일전에 이 내용을 같이 보셨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이 달러 대비해서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달러가 초강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대신에 우려하면서 걱정해야 되는 거, 그것은 뭐냐? 루브라 대비해서도 원화가 약세고, 베트남 대비해서 약세고, 중국 대비 약세고, 인도 대비 또는 유럽 대비해서 약세가 이루어져 버리면, 자, 여기에서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수입 물가에 대한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대비해서 약세가 이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우리 원화가 약세 기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환율은 상대적 환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후반기 생각보다는 주식시장도 힘들 수 있다. 자, 저는 지금 이 부분이 한국은행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좀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금통위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저는 그 부분이 지금 4번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과 금리 차이에 대한 수치보다는 타국 대비 원화가 상대 강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그게 중요한 거고. 자, 성장보다는 물가 잡기가 중요하다. 지금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관료들이 대부분 다 시장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잡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잡기 위해서는 당분간 성장률이 정체되어도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금통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도 중요하죠. 통화 수합에 대한 스케줄은 없다. 사실. 그래서 얘기를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의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성사가 된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자, 연말에는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데 에너지 가격 중에서도 가스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 불편합니다. 자, 가스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자,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자, 후반기로 갈수록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에너지 부족 사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또 원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 자, 유가가 90달러에 대한 부분으로 전망을 한다. 유가는 빠진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100달러 밑이면 경기 침체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유가와 경제성장에 대한 부분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를 계속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가는 정상적인 가격 범위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 말은 곧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은 핀셋 정책으로 해결하겠다. 자,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서민들에게 110만 원씩을 나눠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문제를 뭔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주식시장이 다음 주부터는 꽤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견디셨고요. 다시 한번 7월 달을 기점으로 후반기에 또 연기금에 대한 운용이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2300포인트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출연 중입니다. 계좌보할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이 시장에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7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든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익률 100% 운 좋게도 이루어졌었는데 한국경제TV 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식창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